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 지하트 갤러리 100학기념 오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지하트 부회장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하트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2만 3천여 명의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회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2021년 구미 지하트 갤러리 오픈 이후에 백이열 융합예술원과 주식회사 지하트 협조로 인사동 한 중심에 이렇게 멋진 서울 지하트 갤러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하트 갤러리는 전국 회원님들의 전시와 사랑방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내빈 속에는 인자하시고 또 나눔과 헌신으로 충만하신 지하트 고한섭 공동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보다시피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의미가 아주 깊은 이런 자리가 탄생됐습니다. 이렇게 또 특히 축하의 주로 이렇게 많이 오신 네이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신호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수 대표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같이 하고 있는 나눔 갤러리 블루 정인도 대표님. 코리아 국장이면서 우리 지하트 홍보위원장 김미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 강북 경기 북부 지역 사무국장 강 사무국장님 강동훈 선생님, 그다음에 강동미역 이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하트 이사 이희 선생님, 지하트 시인 홍찬성 교수님, 지하트 시의 왕열 자문 교수님, 주역의 전문가이신 이병수 고문님, 우리 단위를 이렇게 기획해 주신 신상철 에이스 대표 선생님, 부회장이신 김향희 선생님, 우리 지하트 위원장이신 김미령 선생님, 그다음에 위원장 양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미술협회 김나라 고문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성자 공성대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뒤에 쓰고 있으면 안 돼. 나오세요, 이쪽으로. 기분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바빴죠? 그다음에 LA에서 오신, LA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거기 살고 계십니다. 전미영 LA 지하트 회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 각인 작가 전수우자 송경호 선생님 옆으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신 현보안 이사님, 우리 지하트의 한국미역 부회장도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트의 제일 큰 분인 부회장이신 임미자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조승희 부관장님, 오사카 부관장님, 김수환 지하트 해양국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정별 이사님, 그다음에 이선희 이사님, 그다음에 디지털 사단법인 디지털 협회 한성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표 박은경 우리 수석 부회장님. 지하트의 자수
예술가이시고 이정숙 고문님 감사합니다. 김원숙 미술평론가님, 그다음에 음악 건축가 우리 황준호 박사님, 조인수 기자님,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 좀 기억이 좀 안 나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김재희 미디어 국가위원장님, 대구 홍보 국가 구경진 선생님, 그 다음에 직접 좀. 네, 소프라노 하승희입니다. 네. 박진우 회장님. 아, 우리 박진우 총회장님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그 한국예총 이범훈 회장님께서 하한을 보내주셨고, 후연지 김옥희 회장님이 또 하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예술협회 이봉석 회장님께서 하한을 보내주시고, 워터테락 우리 그 행사할 때마다 화장품을 이렇게 막 100여의씩 비싼 걸 기부하신 주식회사 워터테라피 박행님 오셨습니까 혹시? 박행님 오고 계세요. 아, 이름이 행님입니다 행님. 그 다음에 오늘 저 우리 갤러리 블루 정인돈 대표님께 금일봉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 아트코리아 이렇게 김한정 대표님하고 우리 또 김재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영상을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 정말 이 우리가 대기열 교수하고 주식회사 니들 대표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아담한 이렇게 지하트 갤러리가 인사동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구미에는 한 250평의 이렇게 지하트 갤러리가 또 됐고 두 번째로 됐는데. 우리 꿈이 우리나라 국내 큰 도시에 지하트 시유처럼 트렌드를 하고 그게 나중에 LA에도 뉴욕에도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열정과 에너지로 항상 기운이 충만하신 저희 사단법인 지하트 국제미술포럼 박진우 총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지하트 갤러리가 없었을 때 대구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아트페어를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떤 회원들의 어떤 전시라든지 계획전은 사실 산청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게 아니고 이제 남의 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많고 물론 뭐 고마움도 좀 있지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전시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백일열 선생과 또 우리 고리들 대표, 또 우리 권한석 선생님, 또 이렇게 모두가 합심을 해서 지하트 갤러리가 2층이 이렇게 아담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컨디션이 좋은 갤러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갤러리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지방에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서울, 경기 있던 분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어떤 그 대화할 수 있고 또 소통하고 또 같이 어떤 그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 또 이곳을 통해서 좀 더 알차게 꾸려갔으면 좋겠고 첫 번째 우리 이 첫 전시는 우리 국민화가죠 박수근 선생님의 전시를 이렇게 사실은 성대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전시를 이런 어떤 유작을 판화로 재생을 해서 그것도 판화도 입체판화입니다. 이 판화를 이렇게 재생을 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의미를 갖고 또 이거를 기획해주고 해준 우리 신상철 서울지회장께 감사 말씀 전하고 또 이거를 기획할 수 있게 또 힘을 보태준 우리 고한석 대표님, 왕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뭐 떡도 준비를 조금 했고 이후에 뒷풀이도 아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셔서 같이 서로
모르시는 분들 소통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우리 지하트 갤러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갤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하시고 나의 어떤 전시를 하고 싶다, 기획을 하고 싶다, 어떤 단체를 우리 지하트와 연관된 단체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저나 고한석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사무국장 또 어제부로 또 사무처장 총무처장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과감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잘 기획을 해서 좋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지하트 페어 그 조직 위원장님이시면서 융합예술원 대표 백이열 교수님 께서 오늘 환영사를 해주시려 했으나 오늘 심사 때문에 못 오셔서 대신해서 한국건축화협회 회장, 융합예술원 부원장, 지하트 갤러리 관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아니고 위원장이니까 좀 수정을 하고요. 그 백이열 원장님이 오늘 이제 과기전통부 심사 때문에 부득이 조금 있다가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트 갤러리를 만들기 전에 제가 여기도 같이 왔었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한석 대표님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건축가인데 융합건축가고 백열 원장님은 융합예술가로 해서 저희가 파트너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동이 예술의 본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치가 제가 보니까 인사동의 중심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작아도 이 인사동의 장소의 혼이 서려 있는 곳에 지하트 갤러리가 이렇게 오늘 개관을 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소외된 미술가와 예술가의 장이 되고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다른 포탈 예술물의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서울의 인사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과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 아주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백열융합예술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사동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큰 미술관으로 좀 더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도 아예 미술관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종도에 저희가 미디어 뮤지엄을 또 계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쪽에는 강릉 쪽에도 뮤지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수 돌산 쪽에도 뮤지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MZ 때 있는 화천 지역 쪽에도 저희가 그 산타 관련된 미술관이 그리고 황석영 문학관 그런 부분을 유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열 융합예술원에서 지금 지하트 갤러리와 그 문화예술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이기 때문에 공간에 예술과 기술과 이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를 같이 하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지하트 갤러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 화가이신 박성훈 선생님의 특별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특별전을 기획하신 지하트 서울 지회장 신상철 에이스아트 대표의 박성훈 작품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상철입니다. 저는 판화를 전공해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 전공을 살리다 보니까 하나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분은 박승훈 그 작가님의 손자분이었고요. 그분이 원래는 그냥 디지털만 프린트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좀 더 원활한 가까운 질감을 내면서 그 원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하나를 제작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흔쾌히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 지하트에 가장 국민적인 대한민국의 작가 박승훈 작가가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국민적인 지하트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감개가 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지하트 고문이시고 그 예술 자수가이신 이정숙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예술가 자수작가 이정숙입니다. 제가 우리의 궁중자수, 전통자수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트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저와 같이 우리 지하트는 영원할 것이고요. 지하트가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그 원천이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우리 지하트의 회원들과 우리의 임원들과 저는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신무릉도원의 작품 세계로 되게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에 그 안식과 힘을 전하시는 단국대학교 왕열 교수님의 그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기분 보니까 화랑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하트가 더 노력해서 더 큰 공간, 다 여러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은 우리 그 고한석 의장님 다, 박진 의장님 다 하셨고, 국민화가 박석원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다시 환생된 작품을 보니까 감개가 불안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박석원 선생님의 생활, 작품 태도 이런 것을 공부한 중에서 지역도 기억에 남는 게 물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림을 한 장 그리는데 그래서 물감을 좀 적게 쓰기 위해서 한강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그 채로 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래를 캔버스에다 붙이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물감량은 적듯 마띠에르가 있는 그림을 개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신상철 에이스 대표가 그 판화 기법을 이용해서 박수근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환생된 작품 이렇게 보는 것을 진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지하트 갤러리의 개관전에 이렇게 같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면서 우리 그 미술관이 개관하는 것을 자축드립니다. 그리고 임원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미협 부회장님이신 한성수 부회장님 모시고 격려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고한석 대표하고 오래전에 교제를 했는데 단톡방에서 그냥 침묵만 찍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전된 모습 보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뭐 한국미술협회 뭐 부이사장이지만 이제 디지털미술협회 사단법인을 창립을 해가지고 내년에 인사특파자 정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개는 안 했지만 상금이 1등이 1억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한국 디지털 미술이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잠깐이라도 제가 말할 기제가 아닌데 하여간 우리 대표 저는 그 뉴욕경제문화부름과 미래경제문화부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신 우리 대표님들 남경호 대표님, 김선미 관장님, 김용미 대표님 많이 아는 지인들이고요. 우연치 않게 여기 인사특근하자 박 회장님 미팅이 잡혀서 왔다가 지하트 개관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가 제 친정인 것 같아서 여기서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저도 준 회원으로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뉴욕 지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제가 뉴욕경제문화부름의 대표다 보니까 하여튼 많이 교류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나오시죠 좀. 자 여기서부터 죄송한데 각자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무용단체 소속으로 전통 가부자 작가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조선시대 있었던 모든 흉배를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을 영감주라비 이 갤러리에서, 지하트 갤러리에서 제가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막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온 서양학 작가 김광숙입니다. 작은 마을의 그 시각예술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하고 또 널리 그 지하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뵙고 이 운영을 해주신 운영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 아닌데요. 우연히 편안할 것 같은데 마이크 잡으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서양화 전공을 한 오경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같이 해서 반갑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올해 초 서양화 작가 데뷔했고요.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 여 뒤에 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대표, 회장, 지회장 이런 체제로 가잖아요. 거기 이제 사무국장, 총무가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자리에 없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 뭐 미술 시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무차장 총무 차장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뽑았어요. 오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해요. 정혜승 사무차장님 그리고 박동주 총무 차장님 그리고 어제 고향 지회장님하고 성남 지회장 잠깐 나와서 인사라도 하십시오. 네, 잠깐 마스크 벗고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성실하시고 작업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희 어떤 집행부들하고 손발이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자문을 구하고 또 나는 또 이 지하트를 위해서 몸소 몸을 던져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기 우리 그 총무 차장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 저는요 지금 K아트 열심히 하고 있는 현대미술 아티스트 박성주 하트 작가 아티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열심히 하트 러브. 러브 작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우리 지하트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네, 한번 지하트 빛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승 작가라고 합니다. 서양화 전공이었고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갤러리가 생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꼭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령 작가입니다. 저는 전공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은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현씨.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시제스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와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잠깐 그 행복한 시간여행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